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박래비입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고체 로켓 제작에 대한 법규를 알아볼까 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사제 총기를 직접 제조하다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총포 화약법에 의해 총기나 화약류를 제작하거나 사용할 경우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만드는 로켓도 처벌이 될까요? 어떤 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률 검토 방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화약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이처럼 세 가지 법률이 나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총포화약법, 법률시행령, 법률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클릭해서 항목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실수가 인터넷으로 법률을 검색하면 예전에 시행된 법률이 나오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으니 최신 시행 일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아마추어 로켓 연료가 화약법에 적용이 될까요? 화약류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약류의 정의. 총포화약법 제2조. 질산염으로 만든 연료도 화약류에 속하기 때문에 화약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5조. 과염소산 염을 주로 한 화약. 이처럼 질산칼륨이나 과염소산을 이용한 연료도 다 화약류로 분류되니 총포화약법에 위배되지 않게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화약류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제작, 소지, 사용의 경우 경찰청에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꽤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그럼 학생들이 제작하고 발사하는 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허가 없이 제작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조 허용 범위. 총포화약법 제4조 3항 제조업의 허가. 총포 도검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 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7조. 화약류를 허가 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총포화약법 제4조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연구소, 병원, 그 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g 이하, 그 밖에 폭약은 1회에 200g 이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화약류의 사용. 화약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이용 가능한 범위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5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학교, 연구소, 병원, 그 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kg 이하의 화약, 2.5kg 이하의 폭약 등. 이처럼 학생 혹은 연구기관에서 과학실험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400g까지 허가 없이 제조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이 허락해줄 경우 대표 관리자인 학교장의 승인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잘못된 실험 방법으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허락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유의하며 실험해야겠죠? 대학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의 허락으로 제작할 경우 사고 발생 시 교수님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실험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이더라도 학교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제작 및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겠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70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생각보다 법이 강력합니다.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료 제작 방법도 가끔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시는데 이에 대한 법도 있습니다. 제8조의 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 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게시, 유포 금지. 누구든지
초포,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연료 제작 방법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연구기관의 소속이 아닌 일반인은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학생분들은 무턱대고 로켓을 제작하겠다고 하면 담당 책임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작 절차와 안전 절차 계획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 분명 허가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로켓 연료 제조 시 준수해야 할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